여기는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제천이고요. 자양령당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아오면은 요쪽에 개울이 쭉 있고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면은 요 바로 옆에 왼쪽으로, 예, 이쪽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별이국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봉양읍 구곡리에요. 지금 요 다리를 건너면 2차선 도로고요. 요쪽엔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 앞에 길 건너는 요쪽은 계획갈리인데 요쪽이 겨울 건너서 요쪽은 농림지역이에요. 아쉽죠? 계획갈리면 좋을 텐데. 여기에요. 농림지역. 지목은 답이고 326평입니다. 여기는 그냥 저기 뒤에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갈아놨잖아요. 땅을 반원형, 반달 모양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땅은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이쪽 한쪽이 지금 계속 길이 접혀 있잖아요. 농막을 갖다 놓고 전기를 끌어다가 그냥 놀이터로 쓰셔야죠, 뭐. 근데 길이 어쨌든 쫙 붙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놀이터에 이렇게 쓰시기에는. 땅은 표시가 확 나니까. 네. 찌일주막에 저 산밑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서양이 되는구나, 땅이. 그냥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놀이터로 쓰세요. 저 전부 때는 저 다리 건너면 바로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냥 저쪽에서 끌어오시면 되고. 땅이 이제 계획 갈리면 벌써 나갔겠죠. 근데 농림이라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냥 평수가 326평이니까 크지 않고 농막 하나 갖다 놓고 그러기에 부담 없는 그런 금액이니까 그냥 놀이터. 여기 시청에서 15분 걸려요. 제천시청에서. 그런 용도로 쓰세요. 겨울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